준비하고 있다고 문제가 점점 그냥 슬슬 풀렸다고 네 얘기했는데 네. 우리 세 분 다시 한 번 또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. 자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. FTA 피드풀입니다. 아, 또 우리 세 분 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FT 아일랜드 이름으로 콘서트 한 게 잘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. 전국 투어 콘서트는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? 뭐 일단 저번 주에 시작을 해가지고 14, 15일인가요? 네. 네 전국도 서울 장수체육관에서 네. 저희가 2회 공연을 시작했고요. 뭐 다음으로 10회 공연이에요 총. 네. 전국 제주도까지 아마 네. 다 될 생각이고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직접 사실 직접 보는 게 훨씬 더 무대에서 우리 FT 아일랜드 또 FT 트리플 세 분의 모습을 더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. 예. 예. 지금 또 네. 많은 분들이 생방송 지금 함께하고 계시거든요. 이 공개 방송은 네. 네. 문자가 많이 왔어요. 네. 저희가 이렇게 FT 트리플 여러분이랑 같이 이렇게 소개를 좀 소개를 하도록 해볼게요. 하겠습니다. 20살이 되면 꼭 해야 할 일들, 뭐 20살이 안 되신 분들은 하고 싶은 일들, 또 지나가신 분들은 이것만큼은 꼭 해라 하는 내용들 문자로 받았는데요. 돌아가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. 네. 네. 재진군부터 할까요? 네. 0722님 군대 영장 신청이요. 빨리 갔다 온 게 최고예요. 여러분한테는 또 굉장히 절실한 얘기했어요. 네. 네. 다음 우리 미남군 얘기할까요? 네, 고모이호님 20살이 되면 성형 수술을 해야 한다, 키키 쌍꺼풀 코 요정도 이쁘게 배신해서 새로운 곳에 놀러가요. 네, 나이 들면 사실 살짝 안 붙거든요. 네, 하실 거면 네, 빨리 하시라고. 졸업사진도 남기니까 네. 빨리 해야죠. 자, 좋은 군? 네, 7139님이 보내주셨는데요. 20살 되는 하루 전날 네. 심야 영화를 본다는 것도 아주 그 야한 영화를 본다는 게 보고 싶었네요. 심야의 야한 영화를 송은이 씨가 몇 개 추천해 주셨나요? 아, 무슨 소리예요? 아유 저는 뭐예요? 도대체 무슨 소리세요? 네, 계속해주세요. 네, 자. 네. 0630님 20살 때는 대학 가서 CC를 꼭 해봐야죠. 그치만 과 CC는 절대 안 돼요. 그건 헤어지면 답도 없는 짓이에요. 아, 그런 거 많이 봤어요. 그런 거 많이 봤어요. 네. 헤어지고 나서 합령 휴학 내고 군대 가고 막. 네. 네. 파토를 한 거 많이 봤어요. 네. 자, 그리고요, 민한군? 네, 3247님. 첫 키스 꼭 스무 살에 하세요. 그래요? 어머, 먼저 하신 분도 있겠지만. 그쵸? 네. 민한군 굉장히 그 의미심장하게 읽어주셨어요. 네. 반드시 하고야 말 거야 뭐 이런 굉장히 질문들이 식상하네요. 네. 네. 자, 좋은 곳까지만 네. 한 번 더 해볼까요? 8897님이 보내주셨습니다. 20살 때는 해야 할 거 꼭 있죠. 바로 군대죠. 아. 저도 좀 군대 신청서도 받고 왔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벌써?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남았지만 네. 아직까지는 활동 조금 더 열심히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네. 그래요. 보여주셔야죠. 예. 네.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 분 다시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. 노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